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여기 앞에 있는 개미를 오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앞에 있는 친구는요, 크기가 매우 작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친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엄청 많은 종인데요. 자, 짜잔. 와,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이 여왕개미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뭔가 모르게 머리가 엄청나게 메이플스토리처럼 큰 친구가 있고요, 바로 이 친구들은 극동 헛개미라고 합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작아요. 우선 여왕개미는 커야 6에서 7mm 정도, 1cm가 안 되고요. 거대병정개미도 4에서 5mm, 일개미 같은 경우에는 1mm에서 2mm 정도로 진짜 엄청 소형종의 개미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헛개미 종류가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산치 헛개미, 인도 헛개미, 그리고 앞에 있는 흑동 헛개미, 그리고 그냥 헛개미에서 총 4종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좀 사육이 좀 어렵다고 하는 바로 극동 헛개미를 입양을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단수개체예요. 여왕개미는 딱 한 마리 있고요, 작지만은 번식력이 대단한 친구들이어서 지금 여기 위에서 보고 옆에서 봐도 이제 애벌레들, 알 뭐 이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뭉쳐있는 거, 여기 뭉쳐있는 게 지금 알이랑 애벌레랑 뻔데기랑 막 다 섞이는 것 같아요. 근데 거대병정개미는 가만히 있고 일개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대략적으로 여왕개미 한 마리 플러스 이제 일개미들이 대략 한 500마리 정도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적으면 400마리, 많으면 500마리 정도. 자, 여기는 바로 먹탐장인데 얘들을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손가락으로 자 이렇게 하는 거 보세요. 좀 넘나리 작아서 뭐 불개미와 다르게 아이고 애기가 달라붙지만 느낌도 안 납니다. 이 친구들에게 먹이를 주고, 병정개미가 좀 가까이 나오면 그 병정개미도 관찰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머리가 워낙 크고 멋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아마 보시면 매력에 푹 빠져들 겁니다. 우선은 이 친구들에게는 거의 용급인 이 미럼을, 그나마 작은 미럼을 골라서 한번 살아있는 채로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태까지 죽은 거만 줘봤었거든요. 자른 것만 줘봤었는데 친구들이 사냥하는지 한번 볼게요. 분명히 일개미들은 이제 크기가 이제 헛개미, 병정개미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병정개미한테 SOS를 해서 병정개미가 사냥을 주도하지 않을까, 리드하지 않을까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응, 아니야. 야, 일개미가 와가지고 이제 미럼한테 이제 관심을 보이는데요, 물어뜯거나 하는 모습은 없습니다. 굉장히 좀 약간 소심한데, 오 병정개미 지나갔고요,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뺄게요. 오히려 병정개미가 도망가는 그 아이러니한 상황.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 이제 귀뚜라미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개미들한테 비하면 진짜 귀뚜라미는요 뭐 거인도 아니고 거의 공룡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제 생각에 귀뚜라미가 입으로 개미도 물어뜯지 못할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오, 갑자기 병정개미들이 나옵니다. 오, 되게 신기하게도 이번에는 이제 미럼을 빼고 나서 귀뚜라미를 넣으니까 병정개미들이 지금 우르르르 나오려고 지금 줄을 섰어요. 지금 두 마리가 나왔고 나오려 하다가 안 나온 친구가 있는데, 확실한 거는 이번엔 좀 다릅니다. 이 귀뚜라미 같은 경우에 이제 다리를 이제 공략을 해서 이제 사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작기 때문에 많은 개체수가 달라붙어도 그냥 귀뚜라미가 그냥 힘으로 떼어내곤 하는데요. 오, 처음으로 병정이 한 마리가 나와가지고 오 물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 듬직해. 병정이 여태까지 하는 일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뭐 알을 물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하는 것도 없었는데 또 못 찾는 척 하는 거야? 뭐야, 애들은 다 가 있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사냥은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갑자기 반응이 빨라졌고요, 애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와, 이 불개미 형님들은 진짜 먹이 반응이 끝장내주거든요. 그냥 주면은 바로 먹고,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대로, 아니면 죽어있으면 죽어있는 대로 그냥 다 잘 먹거든요. 근데 헛개미는 약간 좀 답답한 감이 있어도 병정개미 하나만 보고 한번 먹이를 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헛개미 친구들이 사냥하는 거 기다리는 겸 우리 불개미 형님들에게 잠시 간식 좀 줄게요.
뾰로롱. 와, 지금 보시면은 진짜 얘네들은 진짜 전투적으로 약간 군대개미처럼 활동을 하는데, 젤리 먹다가 몇 마리 튀어나가서 같이 사냥 돕기도 하고요. 와, 장난 아닙니다. 아까 호개미랑은 확실하게 다른 느낌의 강함, 그 전투력이 약간 보이네요. 진짜 아까와 확연하게 다른 활동력 보이시나요? 엄청나게 빨라졌습니다. 불개미들이 이렇게 사냥을 많이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는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여왕개미가 거의 20마리에서 30마리 있기 때문에 그 알과 애벌레들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 체력적으로 영양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원래 불개미가 이렇게 활동적이고 밤낮 가리지 않고 활동을 하더라고요. 현재 여기 안에 넣어놨던 먹이들은 다 싹 다 사라졌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젤리 3개 넣어놨잖아요. 그거 3개 중에 이제 2개를 빼주려고 했는데 사실 뺄 수도 없을 뿐더러 얘네들이 이걸 다 먹고 여기 관심이 없어질 때쯤 이 사육통을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삭아삭 그냥 다 씹어서 먹을 정도로 그냥 갉아서 먹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이 친구들에게도 특별식을 줄 예정인데 바퀴벌레 말고 다른 친구도 한번 먹여봐야겠어요. 와, 저번에 줬던 바퀴벌레. 오, 바퀴벌레 날개만 남았어요. 뭐야 이거. 야야야, 불개미 딸려왔다. 다시 들어가. 저 날카로운 턱 보세요. 지나가는 애들 다 물어버리려고 하네. 이 건방지 이 똥꼬 자식. 약 1시간이 흘렀습니다. 바로 짜잔. 와, 결국에는 사냥이 성공했습니다. 와, 우선은 이제 다친 친구들이 있는지 없는지. 다친 아이들은 진짜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와, 이제서야 이제 호개미, 이제 병정개미들이 나왔네요. 아, 이거 아마 시간이 지나면 금방 분해를 해서 여기 안에 있는 이 애벌레 친구들에게 먹이를 주겠죠. 와, 진짜 바글바글합니다. 자연에서도 우리 여러분들, 이 호개미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돌이나 나무 같은 거 들치면은 손쉽게 채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결론적으로 이 친구들은 여왕개미를 채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 채집 시에 여왕개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군체는 포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잘 보면은 이제 호개미, 이제 병정개미들이 조금 배 색깔이 좀 다르기도 하네요. 어떤 애는 검은 색깔이 있고 어떤 애는 그냥 빨갛기도 하고. 군체 일정 비율로 이제 병정개미들이 탄생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병정개미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크나큰 어떤 일을 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중간중간에 그래도 달려드는 모습이 보이고, 거의 얘네들은 그냥 오히려 일개미들보다 여기 안에 있어서 그냥 육아에 더 전념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오, 뭐야, 병정개미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 이거 뭐야 이거. 일개미가 보통 사냥을 주로 리드해서 하는 것 같고, 약간 먹이를 절단하거나 이제 일개미들이 옆에서 있는 것들을 약간 보디가드 형식으로 지켜주는 게 아닐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이야, 머리도 크고 엄청 멋있죠. 자, 여기 보시면 제 개미 번데기랑 그 다음에 거대 병정 개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번데기 중에서는 거대 병정 개미 번데기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더 독특한 건 있네요. 왜 거꾸로 매달려 있어서 저렇게 번데기를 안고 있을까요? 굉장히 독특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이 친구들에 대해서 많은 생태 공부랑 이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하나하나가 되게,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죠? 여기 보이는 이 개미가 딱 애벌레한테 뭔가 이렇게 계속 먹이고 있는데, 냠냠냠냠 하면서 당분을 먹이는 건가? 아주 육아를 잘하고 있습니다. 와, 그리고 이제 귀뚜라미도 사냥했겠다. 친구들이 젤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또 있네, 산후 체력 보강. 좋아, 번식 많이 해라. 내려놓을 때도 조심스럽게 슝 이렇게 넣어놓고 좀만 기다리면 애들이 엄청 몰려드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반응은 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어쨌거나 이렇게 머리가 크고 멋있는 병정개미가 있는 극동 호개미를 키우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에 4가지 호개미들이 있다라는 거 우리 여러분들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도 더 멋있고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다음에 봐요. 세상. 그 개미가 최고인가?